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어디 근사한 말을 저 듣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놀라고, 예. 야, 저 친구 되게 근사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 아마 그 친구도 이게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막 좋으니까 이렇게 사용한 것 같고. 나도 그 한참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의미를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더 어떤 의미를 두시고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더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이 말씀에 의미가 더 깊다는 것을 느끼고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 자신의 행동과 삶에 내 어깨에 많은 좀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소금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말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책임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나의 이 땅에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늘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땅을 비추고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밤이 되면은 해는 지구의 반대편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해 대신에 밤에는 달이 떠올라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반사해서 빛을 비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영적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 세상의 상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혼돈, 질서가 없이 그냥 질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혼돈한 땅이 질서 있게 공허한 땅이 의미가 있는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땅으로서 질서 있는 그러한 창조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중에 네 번째 날인 해, 달, 별 이란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는 이 모든 우주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빛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전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우습게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워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시켜놓고 그걸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시켜놔가지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눈이 멀도록 블라인드를 시켜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블라인드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는,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손아귀에 마귀가 눈을 가려온 그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뭐 금방 예수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싸움, 이 마귀가 그 뭐 잘 자기가 딱 잡고 있는 자기 소유를 잘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잘 내놓고 하지 않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내 종노릇 할 때 이 바로가, 모세가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고 해도 이 바로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듯이 이 마귀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 복음을 확실히 이렇게, 아,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데는 6년이나 걸렸어요. 6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마귀가 날 예수님 못 믿도록, 예수님 못 믿도록. 너 예수 믿으면 너 바보 되고 쪼다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도 막 해. 너 학교에서, 너 학교 가면 너 막 굉장히 친구들이 너 막 굉장히, 야, 정원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쪼다 되는 거야. 쪼다. 그러니까 쪼다가 되게 싫은 거지. 나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냥 쪼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 남자답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맨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쪼다가 되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내가 이렇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쁘고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해?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뭐, 뭐든지 빌빌빌빌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다 씌워놓고 너 봐, 예수 믿으면 너 그렇게 쪼다대고 네 그렇게 살 수 있어? 예. 그래서 내 눈을 딱 가려놓고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그 예수 믿는 정말 좋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건데 왜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자꾸 이러지?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 예수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도 2년 걸렸어. 2년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하니까 뭐 또 뭐 안 믿는 이유들이 많아.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을 딱 가려워가지고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6절에 어두운 데서, 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예, 땅이 혼돈하고, 예,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비춰 주셨겠지. 그런데도 그 빛을 못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뭐 늘 제 간증, 구원 간증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아, 저도 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예수 믿는 친구들처럼 친구들 이래 보니까요 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뭐 나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제일 바리바리바리한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교만해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지 막 내 자신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더 잘났어. 그런데도 저렇게 예수 믿고 겸손하고 날 예수 믿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답답하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이거야. 예수님 안 믿어지는 막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탁 그 빛이 내 속을 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은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는 이 질문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어떤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은 하나님 내가 믿지 왜 안 믿겠어요? 나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뭐 꿈으로 나타나든지 뭐 내 귀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지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해서 내가 그냥 예, 믿을 수는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두고 깜짝 놀랐어. 진짜 놀랐어. 진짜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집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 저건 우리 집은 그냥 교회 나가니까 있는 책이다 뭐 이 정도는 생각했지. 그때 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확 열리더라. 아 이제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물어볼 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확실한 이 증거가 있는데 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성경에서 그때 제한테 처음 들려준 말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바로 피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그 증거가 표적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문술주에 바른 피다.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아 그 피가 나한테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구나. 저 나쁜 일도 뭐 나쁜 일을 해봤자 저는 좀 이래 고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좀 애들 좀 싸움을 많이 했는데 싸움을 해도 약한 애들 때리지 않았어. 나는 좀 이렇게 까불고 좀 못된 짓 하는 애들만 때렸지. 예, 싸움을 좀
많이 한 편이지, 많이 한 편이지. 그러니까 나는 늘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은 못 간다. 하나님 천국이 있다고 천국 못 간다. 뭐, 다른 애들보다 내가 훨씬 나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 내가 뭐, 어? 뭐야, 그 복숭아도 사주고, 사과도 사주고, 또 기분도 내 애들 또 잘 이렇게 또 했다고. 나쁜 것도 했지만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누가, 예. 더군다나 나에게 복음 천국이 된 누가 난 얘기해주고 구원이 된 얘기해줬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아야 안 되니까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원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나하고는 좀 먼 나하고 멀리 있는 거다 이 생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그 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피 있으면은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그 한 가지 딱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에서 예수님 십자에서 피 흘리신 그거 원하신다면은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라면 제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열리더니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게 아니지만 그냥 성경이, 왜냐하면 아, 뭐 하나님 말씀 그나마 아무리 읽어도 모르던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쳤을 때 내 마음을 잡고 있던 어두움의 이 마귀의 모든 권세라든지 마귀의 장난이 다 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막 두려움과 뭐가 억눌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전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그게 없어져.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줄 모른다니까.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도 예수님은 안 찾고 계속 어두운 거, 막 두려운 거, 막 염려, 막 이런 거, 막 계속 눌려 있는 거야. 아, 이런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 이해가 안 되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 비단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의 모든 마귀의 그 장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없애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요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죄에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속성. 바로 거짓과 또 죄와 또 죄만이 안 죄만이 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죄를 행하는 죄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이 어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속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빛 안에 갈 때에 이 마귀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될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진짜 옳은 건지, 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뭐 이런 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을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리는 그 결정,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먼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내가 내려야 될 그 결정과 결정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이구나. 일단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이래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막 내 말이 막 내 마음에 막 불평이 좀 생기더라고.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고 막 이거 없어서는 나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큰 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내 사정을 몰라주시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걸 몰라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좀 실망이 됐는데 성경을 딱 그 다음날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 말씀 주시면서 너는 원망하지 마. 너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너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아,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평이 내 마음에 있는데 원망 안 해. 원망 서로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3개월 후에 딱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그대로 딱 되는 게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진짜 나한테는 막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는 요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요때야 하고 하나님이 딱 타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도 그 후부터 아 하나님께서 타이밍 가지고 계신다. 타이밍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뭐 내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실망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열심히 기대 하나님 안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아시고 타이밍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참 그게 나한테 크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 그런 귀한 교훈이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내 마음속에 늘 그 말씀이 진짜 네 뜻을 구하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만둘 건 그만두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딱 나한테 머리에 딱 마음에 딱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죠. 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이 말씀. 다윗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등불이라는 것은 밤에 뭐 환하게 뭐 다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발을 비춰줘가지고 내가 그 다음 발자국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게 등불이에요. 등불은 뭐 이렇게 밝은 게 아니라 곧.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걷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비춥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빛이 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정금보다도 꿀의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산 이게 자기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 이 땅에 사는 삶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냥 이 성경은 성경대로 내 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거 하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이 빛,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춰야 될 빛, 예.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그래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 그리고 기술을 기도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종, 악한 사업가 그리고 악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종이 된다든지 악한 사업가가 된다든지 또 내가 다른 남의 밑에서 일하면은 악한 종이 된다든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종,
유익한 종, 정말 선한 사업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칼럼을 봤는데, 이 안현수라고 하는 이 의사예요. 젊은 의사인데, 이 안현수라는 이 의사가, 젊은 의사가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안현수 의사가 이제 죽고, 죽었는데 장례식 때, 한 2, 3일 후 장례식 때, 영락교회에서 이 안현수 의사의 장례식을 했는데,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4,000명이 넘는 빈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빈소에 찾아와서, 그 안현수 의사, 젊은 의사에 한테 고맙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참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 조선 쪽 할아버지, 조선 쪽 할아버지, 그 아마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조선 쪽 할아버지. 검사비가 없어서 그냥 병원에 온 걸 자기가 검사비를 내가지고 그 조선조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이 조선조 할아버지도 안현수 그 의사가 빈소에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입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과 교회가 멀어서 오기가 불편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운전해주고, 또 밤이면 환자들을 돌보며 그 환자들을 붙들고 막 기도해주고, 암 환자들 이제 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들 가서 말동무해주고, 4,000명이 넘는 조문국이 빈소를 찾았다.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모두 안식과 베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구두 닦기 아저씨는 청년 안수연을 의사이면서도 늘 90도로 인사하며 하던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바보 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했다. 늘 찬송을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찬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 안수연 의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춰야 될 빛,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바로 이런 빛이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그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기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기지 못하는, 숨어 살 수 있는 존재로 두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숨길 수가 없고, 그렇지 않도록 숨길 수 없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세상에 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왕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야, 너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축복, 특권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희들 주님을 축복합니다.